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사무엘과 다르게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굽게 하는, 즉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치우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행동하지 않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고 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왕이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계속 왕을 요구하죠. 자,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또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1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로 구성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방식, 왕이 다스리는 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부러워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체제를 확립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주변 국가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무너지는 순간 대놓고 이제 왕을 요청하게 돼요. 하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칫 북이 영화와 명성을 부러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적인 욕심과 권력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6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시죠.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 있습니다. 6절 후반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가 기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다른 곳에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평소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사무엘의 이러한 신앙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10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8절에 보면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는데 왕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어려움을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왕을 원했지만 왕은 백성의 소유와 권리와 자유를 취하는 존재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건 스스로 이렇게 자유를 버리고 노예가 되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결국 왕으로 인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노예가 되기로 자처한 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면 자녀로서 자유와 평화를 누렸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세상에 비해 소박하거나 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잘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참 사랑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집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은 왕이 생긴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줬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며 고집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백성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잘못된 고집은 손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왕을 원했더라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아, 왕을 세우는 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다라고 빨리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기억해야지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각자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이 우리에게 이익을 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고집으로 인해 손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고집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세상에서 보면 성공의 방식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의 방식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게 맞다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통해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체제 덕분에 부강했던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했어요. 세상의 방식을 부러워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들, 이게 더 좋아 보이고 현명해 보여서
세상의 것들을 따를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어 보이고 또 오늘날 시대적인 이런 상황이나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은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또 스스로 풀기 위해 참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겠다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쭉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